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회견에 나섰는데요. 성원 덕분에 중요한 외교 행사를 무난하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일부 기자만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눠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일이었고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크게 됐던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